이게 안 좋으면 내가 이 공장을 미워라도 할 텐데, 힘들다가도 밤에 이렇게 LP 하나 듣고 나면 또 마음이 휘씬 녹여지니까. 우리는 점점 잊어가고 있지만 그에게는 현재 진행형인 LP판 제작, 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. 좀 더 많은 사람들이 LP를 찾고, 그래서 LP를 또 많이 만들기도 하고, 그러면서 LP란 것들이 어려운 매체가 아니라 좀 더 대중화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소원인가 합니다. 요즘 정말 음악 듣기가 쉬워졌습니다. 휴대전화에서도 들을 수 있고 작은 칩이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요. 그 LP판으로 우리가 귀하게 한 곡 한 곡 들었을 때만큼 음악이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정말 LP판, 정말 추억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블루오션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. 추억이 떠오르네요. LP 네. 카페를 갔는데 네. 음악 틀어주는 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오. 신청곡 내는 데다 당신을 신청합니다라고 썼거든요. 아이고. 답장이 왔어요. 당신을 신고합니다라고.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LP 시장 부흥의 선구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뒤집거리는 여유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네. 감성 갖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생생 정보 더!